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검색어들이 대거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코로나 맵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 맵은 한 경희대 재학생이 만든 사이트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격리 장소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100명을 넘어선 데다 첫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코로나19 현황을 볼 수 있는 코로나 맵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7명으로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경북의 확진자는 70명이고 전북 전주와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두 사람은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향인 대구로 휴가를 다녀왔다 복귀한 제주 해군 병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성용 선수도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K리그 복귀가 무산된 기성용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뛸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용의 매니지먼트사는 기성용이 스페인 1부 리그 클럽과의 계약 협상 마무리와 메디컬 체크를 위해 오늘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팀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스페인 1부 리그의 레알 베티스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 프리미어리그 뉴캐슬과 계약을 종료한 기성용은 K리그 복귀를 위해 친정팀인 FC서울, 전북현대 등과 협상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K리그 복귀의 꿈을 접은 채 해외리그 이적을 타진해 왔습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20대는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당한 전직 간호사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전직 간호사 황은영 씨는 2018년 초임 간호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초까지 두 곳의 병원에서 근무하다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단 두 달의 짧은 교육을 받은 뒤 중증도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배치됐다며 당시 18시간을 근무한 날도 있었고 선배 간호사들이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이어 지난해 서울의료원 서지훈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병원 내 불합리한 인력 구조와 조직 문화가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대가 많이 본 뉴스도 살펴보시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SNS에 올라온 갖가지 비접촉식 아이디어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빈 립스틱 통으로 만든 이른바 버튼 푸셔인데요. 다 사용한 립스틱 통 안에 코르크 마개를 넣어 다니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뚜껑을 열어 코르크 마개로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손이 닿지 않고 가까이만 가도 작동하는 엘리베이터 버튼 시제품의 작동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공유되는 건 코로나19에 감염될까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공용 화장실 수도꼭지 같이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부분을 맨손으로 만지길 꺼리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풍자한 그림도 SNS에서 눈길을 끕니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개개인이 자신을 지키려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